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영어 단어 프라이드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들인데요. 프라이드는 뭐 자신감, 자존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arrogance, 교만, 우월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많죠. 죄도 싫어하시고, 불순종도 싫어하시고, 육체도 싫어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의 총집합, 가장 상위의 개념은 교만입니다.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에스겔 28장에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루시퍼에 대한 언급이 됩니다. 한번 시간 되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그 배경에서는요, 우월감이었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뛰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완벽했어요.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네, 여기 보면 짐승들이 나오죠? 자기의 아름다움을 지금 과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 보좌 위에 더 높이 자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불의가 나타난 거죠. 결국 루시퍼는 그 영광에서 쫓겨나죠.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그 배경을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히 말하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안에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그냥 뭐 사과 아니면 맛있는 열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신 분들은 아,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어떤 이것을 말하는 거나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지식 좋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뭐냐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해내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판단하는 그런 지식을 주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뱀의 속임수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겠다는 말이고요. 내가 선택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경험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공부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선호하는 거, 나에게 즐거운 것을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하겠으니, 하나님 당신께서는
빠지시라고.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첫 번째, 능력이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떤, 스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 분별해서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그러한 능력이죠.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해서 이 세상에 퍼뜨린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죠. 루시퍼가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지 않겠다는 말이고요. 아담도 하와도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모든 인류는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좋게 여기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이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성도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남성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어요. 자식들도 인격체입니다. 자식들도 존중을 받아야 될 인격체예요. 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질서를 정하셨어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남성과 여성 다 소중한 인격체이지만 남편을 머리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머리로 섬기라고 하셨어요.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여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게 질서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 돼버렸죠. 그 누구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질서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러한 질서가 있잖아요. 이런 질서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어요. 동성연애, 가늠,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질서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불법이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의 결과죠.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I. 영어의 I는 항상 대문자예요. 항상 커요. 나는 항상 커요. 나는 항상 커야만 합니다. 내가 항상 이겨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그게 교만이고 자기 과시죠. 우월감을 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신격과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 높아지기를 선택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길 원하세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바로 선악과가 바로 교만의 첫 스텝이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이들까지도 불편한 것은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싫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된다고 하시는데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경험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통해서 죄와 죄악과 범죄와 폭력과 각종 그런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교만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말에는 경외하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경외라는 말이 이 말자의 어감이 fear라는 말보다 어감보다 조금 완화가 된 그런 느낌을 줍니다. fear라는 것은요 정말 덜 벌벌 떠는 걸 말해요. 공포감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 그런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접해야 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고 심판받고 죽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Lake of Fire, 불못. 그 불못에 누가 들어가며 어떻게 들어가는지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만에 대해서 오늘 저의 생각을 공유해 봤는데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그 권위에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 대해서,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직장인들은 상사들이나 아니면은 대표님, 사장님, 그리고 후배는 선배들, 나이 어린 자는 나이 많은 연장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지고 스스로 낮추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높이실 것입니다.